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맛 좋은 쌀의 주요 생산지이자 강원도 최대의 곡창지대, 그리고 그 노른 평야사이를 요요히 흐르는 아름다운 한탄강 협곡, 사시사철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철원은 참으로 신비로운 고장입니다. 아, 동을 봐도 장관, 우를 봐도 장관, 빙 둘러봐도 모든 게 다 장관입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테마기행 최주봉입니다. 예, 저는 한 전국 8도 강산을 한 5년 동안 두루두루 다 섭렵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땅이 아주 작은 땅이 아니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채롭고 그리고 항상 가는 곳마다 색다른 곳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이 강원도 철원 땅입니다. 예, 이곳 제가 두 번째 여행에 왔는데요. 이것도 새로운 느낌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테마기행 길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자연이 베풀어준 땅 철원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레디 고! 자고로 이 여행은 파트너와 함께 할 때 더 즐거운 법이죠. 여행에 앞서 일명 철원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니, 철원 역사를 꿰뚫고 계시던 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잘 찾아왔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철원 역사문화연구소 김영규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쟁 통해 잃어버린 사료들을 수집하고 어르신들의 생생한 구술을 체록하고 또 철원 역사 복원에 큰 힘을 쏟고 계시는 김영규 소장. 철원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군요. 남다르시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철원 요번에 1박 2일 동안에, 네네, 철원 역사라든지 철원을 좀 알리고 싶은 곳이 좀 있으시면은 저와 함께 다니면서, 네, 좀 소개 좀 해주시게, 발표면 해주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철원의 분단상을 알 수 있는 곳하고, 예, 또 한탄강하고, 음흠, 또 DMZ 일대, 예, 우리 저 최 선생님이 좀 볼 수 있을 만한 곳, 예, 아, 몇 군데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좋습니다. 예, 예.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영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철원 역사 여행. 그 첫 번째 장소는 한탄강을 거꾸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닿는 곳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글귀, 끊어진 철길 금강산 90km. 이곳은 민간인이 직접 와볼 수 있는 대한민국 한탄강의 최북단이라고 합니다. 이 다리는 한때 금강산 전기철도가 다니던 철로였다고 해요. 100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전철이 바로 이곳 철원에 놓였고 그걸 타면은 금강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현재는 이렇게 다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어가지고 당시 노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도마저 뜯겨져 나간 다리 위를 두 다리로 걸어봅니다. 소장님, 예, 여기가 최전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한에서 올 수 있는 최전방 맞습니다. 남한에서 올 수 있는 최전방. 최전방입니다. 예. 최북단까지 와 있네, 내가. 예, 그렇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예, 이 선이, 예, 이게 철로였단 말이에요? 예. 철원에서 내금강까지 가는 거죠. 내금강. 철원에서 내금강? 예. 금강산.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이쪽이 금강산, 이쪽이 철원. 지금 이쪽이 남쪽이니까 이쪽이 서쪽이고. 아, 이쪽이 서쪽. 그죠? 아, 그럼 이렇게. 전철이 100년 전에 세워졌던, 만들어졌던 전철. 저 아까 말씀하신 저게 남은 애자. 예, 전기 애자가 애자.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대로 남아있는, 예, 거죠. 아, 맞습니다. 예. 예. 저게 진짜 그대로 아직 100년 동안 그래서 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조선시대 때 한양에서 선비들이 와가지고 금강산 가려면은, 예, 이제 의정부로 포천으로 여기 기마를 거쳐가지고 걸어가게 되는데, 네, 이쪽 일대가 그 시인들이 굉장히 그 무객들이 많이 왔고 무객들이 많이 묵었던, 아, 또 아주 유명한 장소예요 여기가. 이쪽에서 이제 강이 흘러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 내려와. 이게 한탄강. 예, 한탄강 최상류.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이 풍경이 아주 저 봄, 여름, 가을은 아름다울 것 같아요.
철원 한탄강은 오랜 옛날부터 금강산 버금가는 절경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산수 유람을 즐기는 묵객들 사이에서는 필수 코스로 여겨졌다고 해요. 예, 선비들이 선경이라 묘사한 한탄강 순담 계곡에는 현재 주상절리길 잔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선이 된 기분이네요. 야, 뭐 이거 한여름에 오면 뭐 여기 장관이겠어요. 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멋있는데 아주 시원하고 예. 아주 뭐 이곳에 또 녹음이 우거지고 그러면 굉장히 볼거리가 아, 많죠. 이거 길이가 꽤 길어요. 몇 킬로 될 것 같은데? 아, 뭐 한 5에서 7킬로. 아, 뭐 그 정도로? 요 주상절리길만 이 잔도만 그렇고 네. 저희가 또 무리길 또 주변에 이렇게 뭐 둘레길 해가지고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계획하에 시간이 되시는 범위에서 이게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렇게 높이 설치한 이유는 아마 더 스릴 있게 좀 재밌게 아, 그렇죠. 사람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죠. 그런 네. 모험을 하라고 그런 예, 만드는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미치 혼이 다 보인대나 그죠? 야, 이건 나이 먹은 양반. 아까도 어떤 사람은 못 지나가던데 나 안 갈래 안 갈래 하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죠. 예 뭐. 예. 아 이게 스릴을 느끼게 잘 만들어냈네요. 야, 강 밑에 예. 보면 아주 예. 뭐 까만 돌 하얀 돌 골고루 다 보이죠. 예. 저기 다 이, 화강암. 예. 까만 돌은 현무암. 아, 현무암. 하얀 돌은 화강암, 화강암 해가지고 이게 이제 화산 지역의 전형적인 예. 그런 모습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용암이 흘러 내려와서 만든 뭐, 강이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또 한탄강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이에요. 아, 유네스코에서 지정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예. 이런 특수한 지형, 또 이런 어떤 뭐 이런 광물질, 예. 암석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와보니까 너무 장관이네요. 이거 한여름에 오면 래프팅도 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밑이 네. 또 래프팅 할 수 있고 가장 많이 배가 내려갈 때 끊임없이 내려갈 정도로 아주 래프팅을 아. 많이 하고 있는 곳이에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아래 여울이 비교적 물살이 좀 빠른 곳이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요. 예. 이건 진짜 천혜의 땅이에요, 철원이라는 곳. 아, 그렇죠. 네? 하늘이 내려주신. 그렇습니다. 철원 한탄강은 주상절리길뿐만 아니라 물 윗길 코스로도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 윗길은 한탄강이 꽁꽁 얼었을 때 얼음 트레킹이 진행되는 코스이기도 한데요. 매해 가을, 겨울에는 이렇게 부교가 설치돼서 물 위를 걸으며 협곡 경치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화산 지형인 만큼 이곳의 바위들은 짧게는 12만 년 전, 길게는 1억 1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대자연의 신비 앞에 인간이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아이고 세상을 생각하게 되네요. 소장님, 여기도 역사적으로 꽤 이 형성된 계곡이 오래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뭐, 오래도 됐고 또 이 풍광 자체가 아름다워서 예전에 그 시인 묵객들이 역시 많이 찾았던 곳이고 실제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저 화강암 또 바위 보세요. 저 매끈매끈해가지고 수천 년을 견뎌온 좀 그렇죠. 밟고 달아가지고 완전 무슨 방석이에요. 아, 글쎄 방석같이 이렇게 진짜 우유빛깔로 아주 그냥 매끄럽게 예. 다 이 구석구석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이런 게 한두 물상. 개가 아니에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예. 이렇게 바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장관이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도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 자연의 힘에 의해서 네.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여기를 대부분 소풍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오는 거리가 실제 한 3km 정도? 예. 그러니까 아주 그때는 막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래, 단골 소풍 지역입니다. 아주 순담하면은 여기 신천원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괜찮아요, 이 정도는요. 아, 그렇죠? 예. 그 괜찮죠. 네, 옷 충분히 와서 걸으실 수 있고 또 구간 구간 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구역이 있기 때문에 예. 아이 뭐 얼마든지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뜨거웠던 지구의 역사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는 인류의 역사.
오늘도 누군가의 추억이 이곳에 쌓여갑니다. 이번엔 한탄강 위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만나봅니다. 한탄강 트레킹을 하다 보면은 마주치게 되는 이 다리는 성일교라는 국가 등록 문화재예요. 자세히 보니까 교각 모양이 좀 독특하죠? 어? 오른쪽과 왼쪽 아치 무늬가 약간 다른데 여기엔 아주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치킨도 아니고 다리가 반반이 된 이유? 바로 남과 북이 절반씩 따로따로 건설했기 때문이래요. 아, 여기 지금 저희가 정 가운데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서쪽 방향에 있는 쪽은 1948년도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여기가 공산치하였는데 예. 그 공산치하에서 이 다리가 놓여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이쪽 동쪽 방향 다리는 아, 6.25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952년에 예. 이 미군 공병대가 이쪽 다리를 맞아놓은 거예요. 왜 근데 김일성이가 그쪽에서 반밖에 안 만들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이쪽 다리를 놓다가 네. 사실은 6.25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 한탄강을 도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다가 아. 다리를 마저 완공하지 못하고 네. 전쟁이 먼저 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둔 채로 인민군들이 이 아래쪽으로 해서 서울로 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렇게 됐는데 다시 쫓겨가고 이쪽 일대를 이제 미군들이 점령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고지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쯤에 1952년대 미군 공병대와 철원에 남아있던 노무대원들이 이쪽 다리를 마저 완성을 해가지고 다리를 연결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승자에다 김일성의 일자를 따가지고 승일교라고. 그러니까 남과 북이 반반 놓은 셈이죠, 그러니까. 아 그런 아주 좀 역사적인 다리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다리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여기가 결국 남과 북의 어떤 경계선이 되는 셈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이 도로는 교통 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우리 왼쪽에 있는 저 다리가 놓이기 전에 이쪽으로 차량이나 통행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근대 문화 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차량 통행은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안 될 것 같아요. 네, 위험성이 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관광객들 인도로만 이렇게 인도로만. 사용하고. 한탄강도 식후경. 아주 오래 걸었더니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고 싶어지네요. 승일교 인근의 한 카페를 방문했어요. SNS로 입소문 타고 있다는 이 카페에서는 철원의 맛과 아름다움을 한 접시에 담아 대접하고 있었는데 이름에서부터 애양심이 느껴지는 개성 만점 디저트들. 철원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레시피부터 철원의 풍경을 형상화한 디자인까지 모두 주인장의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세요? 아 네. 오 아, 여기 소문났어. 뭐 이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그래서 왜 소문나는지 한번 제가 오늘 궁금해서 아, 조사하러 왔어요. 아. 왜 맛있느냐? 저희 카페에서 네. 철원의 이제 쌀을 이용한 디저트도 있고 이제 먼저 철원평야 봄은 이제 봄에 모내기를 하면 그 밭이 푸릇푸릇해지는 그런 네네. 모습을 담았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겨울은 이제 철원평야에 눈이 좀 소복히 쌓인 네. 그런 모습을 담은 디저트입니다. 그 조청 샌드쿠키는 철원군에서 개최한 시그니처 디저트 공모전에서 입선이네, 입선이라고. 네, 와, 네, 저희가, 얼마나 맛있으면 입선까지 했으려고. 네, 감사합니다. 난 디저트 입선했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누가 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네, 제가 직접 개발하고 개발하셨어요? 네, 네. 완전히 그러면 여기 철원이 다 담겨져 있는 거네. 아, 네. 그죠? 이건 단팥 같다. 아, 이거는 이제 철원의 현무암에 나타나는 아, 그 쌀로 만든 현무암 스콘. 상징으로? 네, 네. 아, 현무암이 검으니까? 네, 네. 그렇군요. 이 카페 단골이라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됐는데
아주 철원 분들이 참 따뜻하고 부침성이 좋으시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다 철원산 쌀로 만든 거라서 네, 네. 가루도 쌀가루로 만든 거라서 네, 속에 먹어도 부담이 안다고. 네, 네. 아 그래요? 이 위에 이제 크림이 로스팅한 철원 현빙이 쌀에 넣은 크림이라서 좀, 네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예. 지금 맛있네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달콤함에 너도 나도 포크질을 멈추질 못합니다. 자, 달콤한 걸로 함께 나누어 먹으면 사람들 마음도 함께 달콤해지는 걸까요? 맛있죠? 오, 예. 깔끔하죠? 소프트, 네. 스위트, 오케이. 두부 좀 줘봐, 언니. 또 이렇게 철원에 이렇게 인심이 후해요. 그래가지고 두부를 웬 두부야? 여기는 빵집인데 어떻게 두부를 선별을 하냐? 두부를 직접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아 이게 네. 이건 철원 두부 아니야? 철원 두부예요. 근데 이걸 거야. 왜 가지고 우리 먹으라고. 아 드시라고? 네네 네. 나눠주려고. 그 집에 가지고 가실 거 아니야? 아니 저희도 저희도 있으니까 이거 네. 뭐 이거 뭐 팬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팬. 두부 먹어보라고? 네 갖고 와서 오늘 집에 갖고 오늘 한 거니까 갖고 와서 드셔도 돼요. 오늘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리지널 오리지널 그런 네. 저 철원 콩 100% 콩. 아, 그러세요? 쌀, 주상절리, 주상절리. 네, 그리고 엿국, 꽃밭. 고속적, 고속적 꽃밭. 네, 가을 되면 여기 꽃밭.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뭐 안보강강, 또 지금 겨울 되면 철새들이 오거든요. 그렇죠. 천연기념물 두루미도 있고. 아, 말 두루미인데도 네, 네, 네. 여러 가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두루미가 또 뭐 행운을 몰고 온다 그러잖아요. 이번 철원 여행에서의 모든 만남이 두루미가 가져다 준 행운인 것만 같습니다. 철원에서는 여행을 도와주는 특별한 택시도 운행한다고 하는데 바로 농뜰 철원 택시 투어 서비스입니다. 소장님한테 말씀하신 철원의 농뜰 택시라는 거, 예. 투어 택시. 예. 저분이세요? 아, 저기와 계시네요. 저 오늘 예약하신 저 최주봉 씨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아, 저 오늘 철원 택시 농뜰 투어 기사 안요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철원에 투어할 수 있는 네. 역사든지 뭐든지 이 택시만 아, 이용하면은 네. 아주 수월하게 투어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왔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 택시는 그냥 요금 받고 목적지까지만 그냥 운행하는 거고요. 예. 저희는 이제 테마 쪽으로 해갖고 같이 여행하시면서 예. 필요하신 부분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같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자, 드시죠. 아, 예. 그래. 예, 예. 야, 아주 오늘 혜택 받는 것 같네. 네. 예, 이리 타시다. 네. 혼자서 또는 두세 명이 이 소규모로 여행을 와도 전당 기사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택시. 대표 관광지부터 맛집, 체험 프로그램까지 요청만 하면은 척척 추천해 주신다고 해요. 농뜰이라는 게 뭐예요? 농뜰 아 재밌잖아요. 저희가 강원도의 이제 곡창지대잖아요, 철원이.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농촌의 뜰을 여행한다 이제 아, 그런 뜻이고요. 아, 농뜰이. 네, 그래 농촌 체험하고 이제 관광 택시랑 접목을 해서 예. 자가용 없이 이제 소규모로 요즘 여행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손님하고 쭉 같이 여행하시면서 그 설명도 해드리고 같이 쭉 동행을 하면서 이제 같이 여행을 하는 그런 역사 문화 예, 예, 예. 투어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역사 문화 투어를 설명도 해주시고 좋은데요. 그런 게 또나라의 이런데 여행 와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승용차 다니면 여기저기 물어봐야 되고 아, 그렇죠. 아니면 뭐 지도 가지고 다니면서 찾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직접 기사님이 계시면은 저희가 이제 택시 투어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저희가 이제 따로 교육을 이제 받았습니다. 작년 4월 정도부터. 아, 교육도 따로 받으시구나. 네, 교육을 받고. 여기 계신 소장님이 아마 교육을 담당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네네. 맞습니까? 아, 예, 아주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역사 담당이에요? 뭐, 각 지역의 역사? 무슨 담당하셨어요? 역사 이제 그런 거랑 이제 두루두루 이것저것 많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근데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걸 저희가 다 100% 아직 이제 이해를 이제 이해하고 있는 중이죠. 자꾸 이제 실험을 하고 이제 손님도 그렇죠. 모셔보고 그러면서 당연하죠.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 고향 지역에 대해서 자긍심 가지고 예. 안내하시면서 또 재밌게 일하시고 네. 돈도 버시고 얼마나 그렇지. 좋겠습니까, 그죠? 아, 23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막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셔야 또 우리 기사님들도 바빠지시고 또 버리도 드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철원을 이제 외부 손님들한테 이제 홍보하는 그런 자부심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이제 그렇지. 생각을 갖고 있죠. 철원을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이제 저희 좋은 쪽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농뚫 택시 기사님이 추천해 주신 철원 역사 여행의 필수 관광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지난해 개장한 아주 따끈따끈한 핫플레이스 철원 역사문화공원. 100년 전 철원 시가지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이곳은요. 당시 철원이 교통의 요충지이자 강원북도의 중심지였음을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 드라마 세트장을 연상시키는 이곳의 건물들은 모두 100년 전 이 일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기관들이지요. 어르신들에겐 추억여행을 선사하는 타임머신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무슨 큰 도시에 온 것 같아. 무슨 역전, 역압 깨끗한데요. 단장이 잘 돼 있네. 일정 시대 때 예. 철원역 근처에 그 철원역을 복원시켜 놓은 겁니다. 그때 아 여기에 예예. 예. 그러니까 이곳이 1930년대 예. 그 당시의 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 철원역도 옛날 건물을 그대로 사진에 나와 있는 걸 재현해 놓은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이야 진짜 옛날의 흔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카메라 새롭네요. 그대로. 예, 이게 옛날 철원역이라는 게 이게 일제강점기 때 철원역 사진이에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재현한 겁니다. 전문 극장까지 들어서 있었다는 거는 당시 철원이 교통 물류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철원극장은 1934년 문을 연 최초의 근대식 극장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그때 그 시절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무성 영화를 스크린에 항시 틀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는 실제로 변사가 나와서 낭독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화관이자 당대 유명 예술인들의 공연장이기도 했던 무대. 무성 영화를 보고 있으니 저도 습관적으로 와 연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딸 자식 하나 때문에 강도짓하였고 잘못하다가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아버지 가시면 안 돼요, 아버지. 1인 다역을 하는 거네. 그죠? 혼자만. 할머니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하고 그 변사의 딸에 따라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변사가 잘하느냐. 아. 어느 변사가 유능하냐. 그 초청하잖아요. 그렇죠. 그 변사가 오면 막 울기도 하고 재밌어가지고. 배백이고 이은관 선생이 네. 여기에서 창부 타령으로 데뷔를 한 거예요. 그분이 철원극장 노천마당에서. 와, 그래서 이제 그래? 그분이 그거를 하고 서울 가서 배뱅이 구슬로 아주 더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전문이 되면 그렇죠. 원래는 있어. 이쪽에 서쪽 지역에 서도민요를 하시는 분인데 철원이 번화했으니까 여기 와서 데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100년 전 멋쟁이들의 집합소였던 철원 양장점. 서양식 의상과 헤어스타일로 한껏 먹부린 당대 청년들을 모던걸, 모던보이라고 불렀지요. 원한다면 그 시절 옷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 보자 어떤 스타일로 변신을 해볼까요? 어린 손님들이 저마다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어봅니다. 옷이 날개라더니 순식간에 윤동주와 유관순이 탈의실에서 나타났네요. 이야, 제법 잘 어울리는데, 어? 와, 멋있다. 자, 촬영하기 누르면 3초. 자, 촬영. 애국심 넘치는 눈빛으로 김치. 이곳은 100년 전 양장점이기 때문에 사진 속 배경도 100년 전 풍경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는데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오다 보니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약간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거 보고 이렇게 촬영해보니까 그때 시절을 좀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저도 인생샷 한 장 남겨야겠죠. 이름을 지었어요. 완전 독립군인데? 또 도시락은? 태극기와 도시락 폭탄은 독립투사의 필수 아이템이죠. 의상을 갈아입었으니까 어울리는 배경을 골라봅니다. 지금 저희가 30년대 배경으로 해서 건물을 잡을까요? 예, 예, 예. 노동당사보다는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오케이, 옛날 뭐. 군청자리로 할게요. 오, 오케이. 군청자리? 네. 나 좋아요.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 아. 괜찮나요? 재촬영. 아니면 노동당사로 재촬영. 아니, 아니야. 그냥 아, 노동당사로 만들 거예요. 노동당사. 배경을 바꾸니 아까보다 훨씬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든 사진은 즉석에서 출력을 해 줍니다. 오, 나왔어. 네, 네, 나왔죠? 예. 네. 이렇게 과거의 철원으로 여행을 다녀온 수많은 추억들이 벽면에 곱게 걸렸습니다. 이제 제 추억도 그 일부가 되었네요. 아, 예. 양장점을 나와서 이번엔 철원역으로 가봅니다. 이 철원역에서는 경원선 기차와 금강산 전철 대신에 소이산 모노레일을 탈 수가 있는데 철원에 오시면 꼭 이 산을 올라가 봐야 한다네요. 이게 시간이 정상까지 얼마나? 한 8분에서 12분 사이? 한 8분, 12분. 12분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 꼭 놀이동산에 관광열차 타는 것 같죠? 예, 예, 예. 아. 청룡열차. 오. 이게 소이산? 네, 소이산. 뭐 그렇게 높진 않네요. 높진 않더라도 여기가 군사적 요충지라서 전에는 민간인은 못 들어갔어요. 아. 여기 저 미군 그 미군 부대가 여기 지하 방파로 해갖고 그 안에 주둔하고 있어갖고. 이거 자주 안 타보시죠? 우리 저는 부대는. 오늘 처음입니다. 걸어서만 올라갔습니다. 걸어서만. 아, 걸어서 오늘 처음에? 예. 저 걸어서 몇 번 다녔어요. 한 7, 8번 다녔어요. 아, 그러세요? 예. 한 2, 30분이면 걸어 올라가요. 그때서 우리. 아, 그러시구나. 어. 예. 해발 362m의 작은 산이지만은 드넓은 평야 한복판에 홀로 우뚝 선 이 소이산은 옛날부터의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이 소이산 정상에 올라서면 이처럼 이 철원 평야가 한눈에 다 들어오니 말이에요. 아유, 정말 장관이죠. 이야, 멋져. 와, 정상! 이 넓은 광활한 이 철원 평야 보니까 아주 뻥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면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이거 바다에 가서 보면은 그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예. 넓고 맞아요, 넓어. 네, 정신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부사님 땅이 어디 있어? 넌 다시 어디 있어? 그쪽에 있어요, 논이. 논? 네, 여기서 끝쪽에. 예, 양질이라고 한참 좀 저 끝쪽으로 있어요, 평야 끝쪽. 제1지점, 제1경,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소이산이라는 곳이고 요 앞에 이제 그 용암대지가 이렇게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설명해요. 이게 다 이제 용암, 그 화산폭발에 의한 용암대지거든요, 앞에가. 저기 저 마을은 무슨 마을이에요? 저기가 대마리라고. 대마리. 네, 옛날에 그 말하자면 대성동 마을처럼. 아, 예. 그 밑에서 여기 방공정에 투철한 그 군인정에 투철한 분이 그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엄선해서 입주를 시킨 겁니다, 옛날에. 아, 저기 백마고지 전적관이네, 예, 저기가. 예. 백마고지 전적지. 예, 전적지 공원. 예, 전적지. 예. 실제 그 태극기 휘날리는 곳 뒤편으로 예. 산이 하나 이렇게 오똑 솟아나와 있죠. 산. 건물도 있고 저게 백마고지예요. 저기에서 1952년 10월 6일서 10월 5일서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15,000명이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 저기죠. 하루에 1,000명씩 전사한 그 바로 저곳입니다. 저. 연못인가요? 호수예요?
산명원에 산명원하는 저수지. 아 저수지. 네 저수지. 최북단에 있는 거죠. 농사짓기 위해서 있는 저수지예요. 아. 요 앞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의 경원선, 금강산선 이 앞이 다 말 100년 전에 그러한 역사, 지금의 분단, 휴전선이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곳은 철원의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뭐 사실들과 현재 분단의 현장에서 그대로 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기가 소유산이 되죠. 이 철원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나 하여튼 뭐 여행 오시는 분들 한 번씩 여기 꼭 들러봐야 될 장소네요. 아유, 어? 그렇죠? 꼭 들러야 할. 꼭 들러봐야 할 곳이에요. 철원 평야는 강원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기에 그만큼 심한 수탈과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노동당사 건물은 공산치하 5년의 역사와 한국전쟁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얼마나 많은 애국인사들과 무고한 양민들이 이 안에서 고통받았을까요? 상상만 해도 괴롭지만은 이런 역사조차 우리는 미래의 거울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소장님, 네. 근데 모든 관광객들이나 학생들 오면 꼭 여기를 꼭 들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들 다 들려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38선으로 분단이 되면서 소련군이 진주하고 인민위원회가 설치되고 하면서 네. 그 공산치하를 상징하는 건물로서 1946년도에 지어진 거거든요. 이 건물이. 북한 측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뭐 아무튼 그러한 철원의 특수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정을 그대로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네. 보니까 뭐 이거 꽤 오래된 건물이면서도 이거 수십 년 됐잖아요. 이 건물이 그 당시로서는 아주 최신식 공법으로 지어졌다고 하고요. 아, 그렇겠어요. 그다음에 또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벽돌만 쌓아가지고 이제 지은 건물이다. 아, 이제 그런 무철근 콘크리트 공법이다 해가지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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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지금 뭐 전하고 있습니다. 저기다 뻥뻥 뚫리게 다 저 포탄 예 뭐 구멍 뭐 포탄 자국에 총탄 자국에 뭐 그 당시는 뭐 이곳이 완전히 시가전이 벌어졌던 또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건물은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도 교육적인 아, 가치가 있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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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때려 부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대로 저는... 보게. 이 포탄 자국도 그대로 그렇지, 보게. 그렇죠. 문화재니까 네. 아, 더 무너지지 않거나 아무튼 지금 보존 대책을 세워가지고 계속 좀 뭐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게 대책은 예, 예. 계획은 있군요. 아 그렇습니다. 철원 평야를 둘러봤으면 철원에 쌀을 맛봐야겠죠. 비옥한 용암 대지에서 농사지은 품질 좋은 철원 쌀에다가 삼지 구엽초를 우려낸 밥물을 붓고 밤, 은행, 대추 등 고명과 함께 철원 고추 냉이 잎을 얹어줍니다. 쌀부터 밥물, 들어가는 채소까지 온통 철원 특산물 일색이네요. 철원 농부의 아내가 정성껏 지어주는 밥이니 그야말로 철원의 맛 그 자체. 이런 밥이라면 뭐 아무런 찬이 없어도 밥 한 그릇 그냥 싹 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쌀밥과 더불어 이 집에서 자신 있게 선보이는 메뉴가 있다는데 갑자기 모자를 꺼내 뒤집더니 채무에다가 각종 채소들을 올리는 사장님. 아, 이제 보니까 이게 모자가 아니라 냄비였나 봐요. 꽃봉오리처럼 곱게 말아놓은 소고기까지 올려주면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이색 메뉴 각색 전립토 전골 환생합니다. 이야 이건 뭐 예술작품이네. 냄비 가운데에 육수를 부으면요 샤브샤브처럼 끓여먹는 전골 요리가 되고요 취향에 따라 모자 챙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구워 먹어도 된다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겠어요. 자, 강원도 철원에서 맞이한 최주봉의 육순잔치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이게 아까 보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갓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아서 지금 뭔가 그랬거든요. 이게 뭐 이름이 뭐 궁금해요. 여기 지금 각색 전립투 전골이라고요. 각색 전립 네. 투전골. 네, 네, 야, 네. 발음도 어렵다. 야. 전쟁터에서 이제 삿갓을 쓱 뭐 이렇게 전쟁을 하시다가 이제 배고프실 때 네.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네, 이 중간에 이렇게 채소를 육수를 물을 넣고 육수를 넣고 이게 갓은 이제 고기랑 채소를 해서 끓여 먹는 거예요. 끓여 먹었던 그런 유래가 있대요. 네. 여기가 이 전쟁터는 아니지만은. 제 뱃속에서 요란하게 전쟁이 났으니까 군갈의 마음으로 어서 맛을 좀 봐야겠어요. 이 요리 백미는 고추 냉이 잎을 쓴다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럼? 네, 풍덩 넣어져가지고. 아, 고추 냉이가 네.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네. 전 이런 음식을 처음 봐요. 이렇게 샤브샤브는 되게 샤브샤브는 고기 끊어놓다가 계속 먹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여러 가지 고명이 많고 또 다양하네요. 소고기의 느끼함을 고추 냉이 잎의 알싸함이 잡아주니까 야 이거 참 별미더구만. 응? 야 철은 참 맛있는 고장이네요. 좋다. 좋아. 딱 음식 맛보고 일단 비주얼이 최고야. 야 이게 음식 안 먹어도 야 이런 거 한번 먹고 싶다는 그런 여기 땡기는데. 저런 거 먹고 싶다. 구미가 땡기고 그래서. 그런데 또 막상 먹으니까 거기다 맛이 첨가가 돼서. 고기도 아주 육질이 쪽쪽 빠져나오면서 풍미가 아주 좋은데요. 아니요, 안 돼요. 아니, 이게 각색 전립투전골. 이거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저, 군인들이, 응? 군인들이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전쟁하다가, 유사시에는 집어넣고 여기다 불만 떼면서 이런 야채를 집어넣고 고기도 집어넣고 그래서 해 먹었다. 야, 이게 머리 참 좋은 양반들이네. 야, 이거 묵직한데, 이거 쓰고 다니면은, 아유, 좀 무겁겠네요. 그냥 이렇게. 많이 무거운 거야? 무거워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아니 이게 우리 또 철원이 전방 지역이니까 또 군인들이 썼던 거라니까 이게 또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그죠? 윤기가 자르르르르 흐르는 철원의 쌀밥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품 요리. 철원다운 밥상을 차리겠다는 주인장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한 끼였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메뉴 개발하셔가지고 뭐 우리 철원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입에 즐거움을 주시면 그 최고죠 뭐. 날이 풀리고 철새들도 멀리 이동할 준비를 하는 계절. 이곳엔 70년 동안 발이 묶인 채 다시 달릴 날만을 꿈꾸는 철마가 누워 있습니다. 남방 한계선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경원선 월정리역, 철원역 다음역이죠. 서울이 104km, 그죠? 그 다음에 뭐 부산, 543. 원산이 12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철원에서 당시에 서울까지 가는 데는 한 2시간. 예. 원산까지 가는데 한 3시간. 예. 근데 그때는 그뭐 증기기관차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단발령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천천히 갔다. 그 증기기관차는 고개 올라갈 때 쉬었다 가요. 글쎄 힘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더기가 된 이 잔해는 전쟁 때 폭격을 맞은 화물 열차입니다. 총알자국이죠? 빵빵 뜨는 거니까. 그 당시 전쟁 때 파손된 파괴된 저기 차량 같은데, 예, 그죠? 이 전쟁이 한창 진행될 무렵에 사실은 이 열차 잔해는 이쪽 북쪽에 있었고 네. 인민군 열차로 추정이 되는 열차가 내려오다가 남쪽에 폭격에 의해 가지고 이제 널브러져 있는 거를 이제 여기를 역을 복원하면서 이렇게. 끌어서 안에다가 여기다 놔둔 겁니다. 참 이곳은
그 넓은 평의 한가운데 지금 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앞에 철책이 막혀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여기를 지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평의 한가운데니까. 앞길을 막아서는 험준한 고개 하나 없는데 철원 평야의 노인 철도는 더 이상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맥없이 끊어졌습니다. 엄청난 인구와 번화한 시가지를 자랑했던 철원 평야. 왜 이런 침묵의 땅이 되어야 했을까요? 잃어버린 옛 영광은 이제 사진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100년 전 학생들이 앉아있던 실제 철원역의 승강장은 현재 민통선 안에 잡초가 무성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서글플 정도로 쓸쓸한 풍경이네요. 철원역 터에서 두 방향으로 갈라지는 철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무려 두 개의 노선이 이곳을 거쳤다는 증거죠. 야, 철만은 달리고 싶다. 끊어진 원산과 서울 가는 이게 그러니까 철원 구철원역. 그렇습니다. 굳이 그냥 철원역 하면은 철원역. 예, 원래 철원역인데 이제 전쟁 끝나고는데 여기를 못 들어왔기 때문에 아, 폐쇄가 그렇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경원선이 서울로 이쪽으로 가는 거고. 아 이건 이, 서울 가는 거. 예. 그다음에 이 뒤쪽으로 오면 원산 가는 거겠죠. 원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앞에서 지금 이제 철도가 이렇게 왼쪽으로 꺾이고 있죠, 그죠? 네, 꺾였어요. 이 꺾이는 쪽 왼쪽으로 가는 게 금강산 가는 열차길이 되겠습니다. 아, 금강산 가는 열차. 예. 아, 이 금강산 가는 열차군요. 예. 남쪽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을 거쳐 여기 와가지고 예. 이제 금강산 가는 열차로 환승을 해서 음흠. 전철입니다. 그 당시에 금강산 전철을 타고 금강산 아, 그 당시에 전철. 예, 전철. 예. 이 철원역이 꽤 컸죠. 여기서 갈라지게 되니까 엄청 큰 역. 였을 텐데 그 지금 서울. 기록에 남아 있는 게 철도 부지가 여기 역 부지가 한 5만 평 정도 된다 그러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당시의 규모로 보면 대전역에 버금갈 정도로 컸다 이렇게 좀 아, 기록.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컸고요. 철새들이 몇 번을 오가도 항상 겨울에 머물러 있는 이곳. 꽁꽁 얼어붙은 접경 지역 DMZ에도 어서 꽃피는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행의 마무리는 꽃이 가득한 장소에서 지어볼까 합니다. 빵 굽는 냄새가 가득한 갈마름의 한 카페.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진열대를 꽉 채운 각양각색의 꽃차들이 시선을 사로잡네요. 생강나무꽃, 장미꽃, 목련, 펜지 이 다채로운 꽃차와 더불어 꽃차를 활용한 에이드 음료도 선보이고 있는데 한 잔 한 잔이 마치 화려한 꽃다발을 보듯 눈을 참 즐겁게 해주네요. 장미꽃차 요거는 아, 눈에 좋은 메리골드. 메리골드. 네. 저거는 아카시아. 아카시아. 네. 맛은 어떨까요? 아, 이것도 독특하다. 저도 아주 은은한데요. 그러면서 시원하고 은은하고. 그렇죠? 예. 저희가 이 꽃차는 저희가 이제 아주 그 특색 있는데 농장에서 직접 꽃도 예. 다 길러서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덮어서 아 농장에서 기른 네. 꽃들을 덮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만든 꽃차예요. 테마기행 길 철원 촬영 1박 2일 동안 우리 소장님 모시고 발품 얻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와 보니까요. 네. 아, 역시 이 철원은 자연이 베풀어준 땅이에요. 그래서 곳곳이 볼 것도 많고 예. 사계절 어느 때 와도 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저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네. 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야 뭐 제 고향이니까 어제 오늘 1박 2일 동안 아주 기분 좋게 예. 아무튼 철원은 올해가 정전 70주년입니다. 전쟁의 아픔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고요. 예. 또 분단, 또 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곳이 철원이니까 철원에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고 또 한탄강의 아름다움도 많이 한번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자연의 신비를 만끽할 수 있는 땅. 그 안에 미처 다 아물지 못한 상처들이 딱지처럼 남아있는 땅. 아픈 역사조차 양부로로 삼을 줄 아는 철원 땅은 이제 따뜻한 인심과 풍성한 양식을 거둬들이는 풍요의 땅이 되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시금 철원으로 향합니다. 여전히 철도는 끊어져 있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지만 사람들은 분단의 현장을 직접 찾아와 마주하고 철원 한탄강의 눈부신 절경 속을 끊임없이 걷고 또 걷습니다. 이 발걸음은 언젠가 금강산에 닿을 수 있겠지요. 철원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우리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들과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은 태고부터 유구한 역사를 써왔고 또 눈부신 역사를 써나갈 희망의 땅이니 말입니다.